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은 괜찮냐고요? 아버지도 걸리셨어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짤빵입니다. 짤빵. 뜨거워. 네. 아직 목 아파요. 네. 아직 목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아하! 건강 챙겨라. 화이팅! 제가이피님 뭐야 내가 잘 못했다. 너 없으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다. 살아와야 한다 알겠냐? 그 알겠습니다. 배워서 감사합니다. 아까 잠들었는데 7시 반까지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방송 켜야겠다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8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켰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와,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완전히. 목이 아직 많이 아파요. 목이. 지금 집에서 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전 코로나 아닙니다. 전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일 리가 없어요. 자꾸 코로나로 몰고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릴 리가 없어요. 전 코로나 면역입니다. 전 3차까지 접촉해서 면역이에요. 아, 여러분들 진짜 아니 제가 걸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 와, 근데 확실히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감기다 막 이랬는데 아니 감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 골라 아픈데요, 이거?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 없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딱 어제까지, 어제까지 약을 아예 안 먹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냥 아예.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저랑 걸렸습니다. 후유증 없어야 될 것 같다고요? 시골 가서 걸리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르겠어요. 시골 가서 걸리고 왔나? 딱 시골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거 반응 온 것 같긴 한데.
저도 시골에 의심되긴 하는데. 아, 국수를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국수가 왜 이렇게 많아? 먹어도 먹어도 줄질 않네. 아, 그래요? 지금 3회차에요, 3회차.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15일까지 격리예요. 15일까지 격리.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목이 좀 아픕니다. 네. 아직까지는 목이 좀 아프고요. 내일쯤 되면은 내일쯤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큰일 나는 게 뭐냐? 약을 받은 거 있거든요. 요거랑 이거랑 요거랑 근데 이게 이제 아플 때 먹으라고 필요하면 준 거거든요. 벌써 다 먹었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진짜 아프면 먹으려고.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네. 와, 약 안 먹어. 어제까지는 약 안 먹으면은 그냥 잠도 못 잤어요.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땀도 계속 이제 막 땀도 나고 막 이제 땀 안 나면 열 나고. 요거는 이제 아플 때 먹으라고 준 건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자고 일어났거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목은 아픈데 막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네. 맨날 안 먹어서 아픈 거라고요? 반갑습니다. 대양이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부터 방송 복귀. 어디에서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시골 갔다 온 이후로 이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시골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없었는데? 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얀센 주사 맞았을 때보다 더 아프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아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약 먹고 그냥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뭐냐 코로나 이제 확정 받는 날 이제 확진 받는 날 이제 전날에 이제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컴퓨터 켜고 그냥 인터넷 사이트나 이제 보면서 와 그냥 밤새고 제일 빨리 문 여는데 병원 문 여는데 빨리 가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양성이더라고요. 네. 수염 좀 밀라고요? 싫어요. 무슨 사이트 돌아봤냐고요? 뭐 가생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네 유튜브에서 막 뭐냐
유튜브에 막 보니까 막 뭐였지? 막 샤워하는데 머리에다가 막 샴푸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짜내는 막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있더라고요. 가생이 말고요. 가생이라고 네 있습니다. 가생이 이제 뭐냐 국뽕 충전하려고 보는 요즘에 또 그거 방탄소년단 뭐였지? 군복무 문제 때문에 막 난리더라고요.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볼 때마다 국뽕기가 심한 것 같다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데 어이가 없다고요? 아 머리카락이 눈 찌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네. 네. 몸 안 괜찮습니다 지금. 몸 안 괜찮아요. 지금 증상이 어떠냐고요? 그냥 기침 좀 나고 목 이제 목 좀 부어 있고, 네. 침 삼킬 때마다 아프고. 제가 아무래도 만성 비염이 있다 보니까 그 뭐냐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 전날이랑 확진 받기 전날이랑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코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나게 아팠는데 목 아픈 거 말고도 코가 막혔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냥 감기다 뭐 어쩌면 호들갑 떨지 마라 막 이랬는데 걸려보니까 네, 와 사람 진짜 미쳐버리게 합니다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저 웬만하면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 새고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으니까 코로나 확진이라고. 저도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맞대요. 처음에 한 줄 나와가지고 임신 테스트기 이거 한 줄 나와가지고 안 걸리는 줄 안 걸린 줄 알았는데 예, 두 줄이래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 임신했구나. 임신 안 했습니다. 아 격리 해제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아 근데 벚꽃 다 졌으려나? 네 토요일날부터 야방 가능하거든요. 토요일날부터 네 토요일날부터 야방할 수 있는데 네 광희형의 자식이야? 원희형 자식이냐고요? 아니요 임신 안 했습니다. 내일 비 오면 끝날 것 같다고요? 아, 큰일이네. 청와대는 언제 가냐고요? 청와대 언제 오픈해요? 네. 경주는 거의 다 졌어요? 아마, 네, 그 뭐냐, 안양천 쪽은 아직 싹 다 펴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옮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그 뭐냐,
새벽에 돌아다녀가지고 밖에 사람들 거의 없을 때 돌아다녔는데 모르겠네요. 네. 안양천 저번 주 목요일 날 만기였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저 뭐냐 밖에서 햄버거 먹을 때 그 길에서 담배 피면서 저 뭐냐 제 쪽으로 이렇게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저번에 한번 저 그런 적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안 찍혔었는데 저 방송하는 거 보더니 제 쪽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그래요. 네. 미쳐가지고 저 방송하는 거 보더니 방송하면서 이거 먹고 있는 거 보더니 제 쪽으로 와가지고 담뱃불을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모금 한 모금 빨더니 다른 쪽으로 가긴 했는데 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쳐다보니까 네,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가? 네.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제 바로 옆에서 담뱃불 붙이고 한 다음에 한 모금 피고 난 다음에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때 방송하면서 그 생각했었죠. 이 새끼 코로나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걸려버렸네요. 네. 그 이후에 걸려버렸어요. 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 몸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응가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응가가 안 나옵니다. 네. 집에 밖에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진짜 여기 딱 갇혀서 사니까 여기 딱 그냥 갇혀 있어요. 여기하고 저기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네. 누워만 있으니까 응가가 안 나와요. 먹긴 먹는데 응가가 안 마려워요. 네.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한 거 다 날라왔을 때 그런 거 같아요. 딱 봐도. 우유랑 요구르트 먹으라고요? 아, 유산균? 네. 요구르트 먹어야겠네요. 네. 진짜, 아니,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네, 해결했는데, 이거 걸리고 나서 진짜 거의 한 이틀 반에 한 번,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네, 점심이래, 저녁 뭐 드시고 계세요? 네, 코로나 약 네, 먹방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까지는 지금 그거 있죠? 요 빨간 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없습니다. 이거랑 요거 네 항생제 아 그래요? 헬리코박터균 없앤다고 8개 먹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
자, 그리고 말로 감사합니다. 약이 몇 개냐 이거? 다섯 개. 네. 약 다섯 개. 이렇게 자 이렇게 밝게 나오냐? 와, 맛있다. 아우, 죽겠네. 네. 방송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되면은, 네, 야방 나갈 겁니다. 네. 토요일날 되면 야방 나갈 거고요. 네. 야방 나와서 벚꽃 내 진거나 구경하러 갑시다. 안양천. 벚꽃, 야, 졌으려나 안 졌으려나 모르겠네. 네. 지원금 신청은 아직 안 했어요. 네. 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냅두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신청해야죠. 아, 그래요? 없어졌다고요? 아, 그래요? 망치 껴안아가지고 코로나 원래 어제 망시 만나려고 했었는데 원래 코로나 안 걸렸어. 어제 망시하고 합방해가지고 예,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망시 만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안 되죠.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만나도 이번 주 주말이죠. 예. 여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 뒤에 자는 데하고 예. 여기하고 딱 여기가 지금 제 생활 공간입니다. 씻으러 갈 때랑 뭐냐 화장실 갈 때만 이제 잠깐 화장실 가고. 홍어는 언제 먹냐고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 뭐냐 홍어 먹방을 이제 후유증 극복 네, 해가지고 보통 이제 후유증이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홍어를 먹는 거죠. 네, 후유증 극복 홍어 먹방. 홍어가 아마 네 몸에도 좋지 않나요? 아닌가? 몸에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근데 아직 목이 아파가지고 생존 신고만 잠깐 하려고 켰어요. 가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군요. 후유증 극복으로 안양천 입수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그래요? 겐지스가게 몸 담그면서 수염 한번 크게 길러보자고요. 수염 자라는 거 보이시죠? 목젖 거의 밑부분까지 자라요. 네. 이렇게 되겠어요. 네. 나도 죽을 뻔했는데 목감기가 한 달 간다고요? 계속 기르면은 그부처럼 될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잔기 치면 오래 간다고요? 아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기르면은 잘 때 여기가 막 까끌까끌거려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상 길러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이상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냐 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또 회장님께서 그 뭐냐 먹을 거 갖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야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뭐냐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 뭐냐 격리 해제되면은 그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애 회장님께서 오랜만에 애 회장님께서 또 먹을 걸 갖다가 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본죽이어가지고 배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배달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본죽에서 죽, 네, 전복죽인가? 네. 아, 배달 돼요? 아, 그래요? 제가 배달을 안 시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배달시켜서 먹어야겠네. 네. 아, 그래요? 와, 코 왜 이렇게 막히지, 갑자기 또? 엄청 막히는데? 형한테 사오라고 하라고요? 예, 네, 그래도 되긴 하죠. 아, 개돼지들아, 내가 아프다. 빨리 빨리 조공을 보내고 돈을 더 써라. 아니면 아프다고 더 휴방이 길어질 거다. 아, 코로나 개꿀 더 아프다고 해서 한 200 뽑아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방송, 네, 웬만하면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방송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15일 그러니까 16일 딱 0시까지 네, 15일까지 자가격리고 16일부터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16일날 이제 나와가지고 네, 야방 한번 하고 17일날 나가서 야방 한번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화요일 12일서부터는 일단 대항해 시대 그거 마무리하고 대항해 시대 4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13일 날에 뭐 할까 네,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갓겜들로 또 해가지고 네, 오도록 할게요. 13일날 14일날 갓겜 15일날까지 갓겜 딱 하고 네. 일단 내 상태 봐가지고 괜찮으면은 키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있어도 되고 파랜드 택틱스 샤이닝 티어즈 오케이 대사가 없는 걸로 하자고요? 대사 없는 거? 오랜만입니다. 자본주의 보수주의 원래 오랜만에 안 칩니다. 아, 저 격리돼가지고 다른 분들 이제 방송 보다가 이제 송래님 거 잠깐 봤는데 네. 이 뭐냐 다크사이드 스토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는 거 네, 보다가 보다가 결국은 다 못 계셔가지고 꺼버렸는데 그거 보니까 갑자기 또 하고 싶네. 네. 손가락만 살아있지. 디아블로 헬파이어 몽크 켜놔야지. 아 디아블로 헬파이어 오케이 헬파이어도 있구나. 네.
예. 디아블로 헬파이어. 예. 낙과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좀 누워있어야겠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이제 먹은 것 좀 조금만 치울게요. 네, 밖에다 좀 내놓겠습니다. 먹을 것 좀 밖에다 내놓고 올게요. 이거 좀 밖에다 내놓고 오겠습니다. 카르스 can do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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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원형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네. 이게 제가 이거 뭐냐 콜록콜록 여러분 콜록 저 너무 아파요. 콜록콜록 저 죽을 것 같아요. 콜록콜록 돈을 네, 파운부스랑 여기 밖에 여기 이제 자는데 콜록콜록 아프다 아파. 콜록콜록 햄버거 기프티콘이 있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콜록콜록 오비트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또 방송하니까 또 코가 막히냐 또. 아, 돌겠네. 방송 키니까 또 코가 막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말해서 그런가? 이게 어제까지는 진짜 죽을 정도로 아팠어요, 진짜. 그냥 침도 침 삼키면은 계속 아프고 죽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네. 연초에 야당으로 상승세였는데 모던 옥토 엘든 사면 따로 다시 나락갔다 막 최근에 다시 개각기 다시 상승세 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떡박할까봐 무서워하는 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저 토요일날 이제 슈퍼 면역자 될 테니까 한 달 동안은 절대 안 걸린대요 다시.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냐 코로나 후유증 극복 야방 해가지고 네 홍어 먹방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홍어 먹방 한번 딱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먹어 치우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아 귀한 쪽 먹먹한 거 몇 주 가가지고 식겁했었다고요? 그래요? 후유증? 네 저도 후유증 때문에 걸리기 싫었는데 네 이거 뭐 이미 걸렸으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슈퍼 정가자 내구 슈퍼 전파자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왜 하필 야방 말고 밖에도 잘 안 나갈 것 같은 와무가 확진인가요? 3월 내내 밖에 나간다는 말 정한데 저 그거 뭐냐 시골 갔다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코로나 극복 무척한 채 보유자 되면서 조심도 찾은 건가요? 믿으면 되는 겁니까? 네, 조심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토요일날 갔었나? 네, 토요일날 9일날 가서 아니지 저 뭐냐 2일날 가서 4월 2일날 갔어. 국토종주로 모멘텀 회복해야 한다. 국토종주밖에 없다. 이제 날씨 좀 더 지나면 덥고 목이 있어서 못 간다. 슬슬 떠날 준비해야 한다. 국토종주밖에 없다. 아니요, 국토종주 안 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저번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날 2일날 이제 가가지고 3일날 돌아와서 4일날 월요일날 야방 갔었나? 예, 네. 야방 가고
5일 아 근데 야박 나가서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야박 나가서 걸렸을 수도 있겠네. 8일날 7일날 이제 받았으니까 7일날인가 8일날 저 뭐냐 그거 받았으니까 한 달 동안 안 걸리니까 갈만하다고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아, 안 걸, 어, 뭐냐, 걸리기 전에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거. 지하철 연간 이용자 27억 명, 확진자 0명, 기적. 아, 여러분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막 뇌가 축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뇌는 괜찮은 건가? 그거 좀 걱정되는데 내 명석한 두뇌가 네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오자마자 개소리 한다고요? 이거 명석한 두뇌로 원목 이기는지 보자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와무 면도 안에서 투턱거무 툭툭한 건 너무 극혐이다. 야, 소통만 하자고요? 아, 저도 와무라 하면 백전 백승할 자신 있다고요? 어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한테 절대 안 지죠. 뭐야 이거? 왜 저기다 뒀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구독 4일 동안 못 썼으니까 환불해달라고요? 예쁜님, 아,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프님 반갑습니다. 명석 안전님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명석 안전님 만나요. 명석 안전님 만나요. 명석 안전님 만나요. 명석 안전님 만나요. 감사합니다. 명석 안전님 만나요. 명석 안전님 만나요. 맞습니다. 명석한 두뇌 맞고요. 네. 이거 위험한데? 아픈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픈 거예요. 네. 아픈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어? 자, 혈전을 벌이고 있죠, 지금? 컴퓨터라? 혈전 중. 방금 구독해줘서 고맙다고 핫팬츠 차림으로 엉덩이 흔들어준 거냐? 김나도보다 더하네, 이거 사람이 사람이 아니게 변했다. 와, 리케베님. 잠깐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가져왔어. 몸이라도 잘 챙겨. 아,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 앙키모티.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회복해가지고 잘 낫도록 하겠습니다. 잘 낫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지금 두뇌 점검 잠깐 하고 있거든요. 두뇌 점검 잠깐 하는 중. 제 명숙한 두뇌가 혹시나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 아씨. 졸라 애매하네 상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어? 이겼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코로나 후유증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뇌가 축소된다고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했거든요. 네, 아직 제 뇌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네. 이 새끼 코로나 죽어도 아니라더니 코로나 맞았죠. 이놈 광명도 안전하다고 큰 소리 이렇게 뻥뻥 치더니 또 주변 만나서 참 유행한 것처럼 이놈도 사람을 만나서 코로나 절대 아니라더니 코로나 맞았죠. 이놈은 불화가 일상이죠. 불화가 아니고 네, 뭐냐, 판단 오류라고 해야 되나? 예. 저는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걸려버려가지고, 저도 참 당황스럽네요.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 아, 요즘에 기침하면은 코로나 확실하다고요? 아니 요즘에 근데 식당 가면 손소독제가 없어요. 네. 손소독제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 뭐냐 식당에서 식당에 손소독제 없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를 안 걸려 오셔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손소독제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꾸 제 방송을 실험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만 봐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만 봐드릴게요. 아, 요거 쿵푸예요. 이얼 쿵푸. 이얼 쿵푸.
예. 이어할 쿵푸. 하나 못 때렸네. 자, 이 랑이라는 여자애는 배빵이 네, 잘 통합니다. 배를 갖다가 때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배를 때려주는 게 와무가 정확히 발음했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해봤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다 fail. 네. 야, 어디 때린 거야?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이상한 데 때렸는데? 오케이. 자, 배빵으로 갔다가 잡아주면 되죠? 이상한 데 어딘가에 못 봤다고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번 보세요. 아! 와우, 이 친구 배빵 날리네? 자, 이 친구는 카운터. 카운터. 오케이. 카운터. 아. 자, 이거는 숙이면 되죠. 저렇게 위로 날라올 때는 숙이면 돼요. 빠. 카운터. 빠. 카운터. 빠. 아. 아니, 씨발. 죽을려. 카운터. 아. 위무야 코로나. 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조심해라. 나 코로나 완치된 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기침 나오니 우리 코로나 개겼다 이거야. 아, 그래요? 어, 죽겠는데요 이거. 하자,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죠. 오케이. 네, 코로나 걸렸어요. 자기야,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했어. 난 민규도 따라서 코로나에 걸려야 할 것 같아. 지금 너 집으로 가야겠나? 심영환의 몸속에 있던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어. 심영환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 코로나 걸리게 뽀뽀 쪽쪽쪽. 대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망신한테 일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망시야, 자꾸 선 넘는 거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내도 되냐고 막, 그쵸, 어, 물어봤거든요. 카톡으로. 아, 광명 거인이 아니라 딴 놈 보고 한 말이라고요? 망신님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망신님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망신님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망신님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사칭 보고 한 말 아니냐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 소름인데?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사칭 보고 한 얘기면은. 아, 물 마시기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골 갔다 와가지고 네, 증상이 나온 것 같거든요. 시골 갔다 오고 나서 한 3일 뒤에 어, 지금 이렇게 시골 갔다 오고 나서 3일 뒤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시골에 확진자 없었는데. 이미 걸렸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네. 이미 걸렸던 사람도 있었어요. 제 사촌 동생, 제 어머니 안 걸렸습니다. 윙크. 자, 물 마시기. 아. 국수 먹방은 야방인가요? 아, 국수 먹방 아까 끝냈어요. 네.
저것도 이제 뭐냐 저 채널 포인트 있잖아요. 저것도 좀 있으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저거 뭐냐 이미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 네.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저 뭐 넣을까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안녕 복방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와무펀치 넣으라고요, 와무펀치? 오케이. 안경복방입니다. 윙크. 감사합니다. 치키 치키 타카 타카 토코 토코 텍스 지기 지기 자가 자가 조고 조고 이틀 길은 거예요. 시기 시기 네. 사가 사가 소고 소고 엑스 이틀 길렀습니다. 이틀 네 이틀 안 자르면 이렇게 돼요. 이틀 이틀 안 자르고 지금 3일째예요. 아니 놈아 구독 티콘부터 바꾸라 고송에는 분받은지 올해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무당을 써야 하냐. 이놈아 너도 호블링 구독 티콘 하나 만들어주던가 수염 유령 다 뽑아버리고 싶네. 아, 아 역캠들 시키면 유행할 만하네. 네, 천원 원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다들 뭐 드셨나요? 아! 아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봤네. 반갑습니다. 생생우동, 해병짜장, 콰트로 치즈아포, 탕짜면, 커피하고 오렌지 두 개요? 다이어트 하시나 보네요? 인싸가 아닌데 네, 왜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걸릴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제가 햄버거 막 맨손으로 조립하고 막 이랬는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하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맨손으로 삼각김밥이랑 막 햄버거 막 제가 퓨전해가지고 먹고. 아니요, 신속 항원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걸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와 진짜 침 삼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와,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잠도 못 자고 그냥 뭐냐 날 세고 난 다음에 날 밤 까고 난 다음에 병원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로 오픈을 해야겠다. 다음 날 케이 오. 네 임신 테스트기 한 줄 나와가지고 아 임신 아니구나 다행이다 했다 했는데 신속 항원검사 받으니까 바로 두 줄 떠버려가지고. 어 장난 아니죠? 아니요. 임신 테스트라니 적절한 비유네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두 줄 푹. 오케이. 퍼펙트. 네. 권민아님 오비트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네 새벽에 그냥 잠 안 자고 같은 것도 보면서 날밤을 지냈어요. 이건 못생긴이 축하의 선물은 영버서도 아니고 비유가 참. 어쩐지 이놈 배가 슬금슬금 불러오긴 하더라. 낙제 집에서 틀턱된 줄 알았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외모야 햄버거 많이 먹어라. 네, 대원원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뭐냐, 자 이번에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게임 북으로 계속 올라가죠. 이 총구가 휘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인진애랑 외놈 같다고요? 아 야방해가지고 우묵에 빠지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다시 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예 방 안에서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죽는다고?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걸렸어요. 아 큰일났다 이거. 이런 탱크로 갔다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도 좀 큰 거 좀 줘. 아! 네, 사람보다는 작아지는데 탱크냐고요. 네 탱크입니다. 걸려서 두뇌 축소 의심 프론트라인 개발연맹 코로나 후유증의 공통점이 미각을 상실한다는 건데 이제 매일 맛있게 처먹던 햄버거의 그 맛도 못 느끼겠네 사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각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법 한번 하려고요. 아 지금 못 나가죠. 그럼 경리해지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나가시니까. 지금이야말로 홍어를 취두부에 싸먹어서 잃었던 미역과 후각을 되찾을 뒤. 네 일단 홍어 먹방 대기 중입니다. 홍어가 원래 이번 주, 아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쏴 죽이는 거야? 와모님 다크사이드 스토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처. 아 유빈님, 아 2만원 감사합니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츠 찡따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다크사이드 스토리, 네 제가 그 뭐냐 태양의 시대 4 깨고 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상태 괜찮아지면 태양의 시대 4 마무리하고 시간 남으면은 다크사이드 스토리 하는 거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혜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훈수 열심히 해줬는데 보니까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다크사이드 스토리 내가 넘겨서 해준 거다. 나한테도 반띵해라고요. 저번에 자기가 추천한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송혜로 훈수하면 배나던데. 아 그래요? 저는 해도 괜찮나 봅니다. 제가 가는 길 정도만 좀 알려줬어요. 가는 길. 네. 아 게임 선택권 걸렸는데 아 넘겼다고요? 왜 지컬? 자기가 한 게 아니네. 예, 하락세의 유해지컬 이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네. 외모야 고사진해져. 이제 유해지컬은 없는 거다. 엘리닝 어쩌고 이제 금지돼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볼게요. 진짜 죽겠다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햄버거를 못 먹으니까 그 맛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파이어구리 파이어구리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스하자 파이어구리 파이어구리 와무야 오빠랑 제스하자 파이어구리 파이어구리 밖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먹는 햄버거의 맛을 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근데 딱 수염 이틀 안 자른 거예요. 이틀 여기서 하루만 더 기르면은 자를 때 뭐냐 이거 수염 깎을 때 좀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까지 이거 다 잘라버릴 거예요. 네. 면도는 왜 안 했냐고요? 귀찮아서요. 출소하는 날 햄버거 왕창 먹어라. 아 출소하는 날 햄버거 왕창 먹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네. 토요일 날은 홍어를 바로 먹지 말고 네. 오랜만에 또 스테이크 와퍼 한번 먹어볼까요? 스테이크 와퍼 한번 먹을까?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 와퍼가 먹고 싶네. 이미 산적인데 네? 아니 너마 먹던 당분대는 시켜 먹으면 되잖아. 배달비 든다고? 너 잘 아는 거 있잖아. 진환이 형 부려먹기. 아 솔직히 서울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네. 광명에도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멀어가지고. 너는 방금 부산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나는 오늘 첫 출근해서 25,000원짜리 봉골에 비싼 스테이크 얻어 먹었어. 아 진짜요? 아 뭐 그때 첫 출근이면 축하드립니다. 네. 첫 출근 축하드리고요. 토턱 털자란 네. 거 봐라. 무슨 원시인인가. 네. 진화가 덜 됐나. 뭐 이틀 만에 저렇게 징그럽게 자랄 수가 있지. 사실 와무 너 와무 오랑우탄이었던 거냐. 제가 몸에 털이 좀 많아가지고 아 턱에 잡초 자랐는데 핀셋으로 제초하자고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이거 핀셋으로 갖다가 뽑으면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들 그것도 해줘야 된대요. 그 뭐냐
그 가습기 켜줘야 된답니다. 가습기. 네. 가습기 켜줘야 된답니다. 저 뭐야 이렇게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숨 쉴 때 약간 마른다고 해야 되나? 뭐 폐가 약간 말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가습기를 켜줘야지 목 관리가 조금 편해진대요. 네. 어제부터 키기 시작했어요. 네. 가습기 틀면 코로나 바이러스 더 퍼진다고요? 왜 뭐 네? 아플 때 뒤방는 저 놈이? 진짜 찐충신이다. 외부랑 못한 진짜 이놈 턱두개인 것 가리려고 흐흥기흥기씨 착한 거 보소. 외무야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해라. 농산물 쏟아서 신청하면 10만원인가 준다 지원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와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그 얘기죠?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빨리 신청하라고요? 16일날부터 나갈 수 있으니까 15일날까지 일단 격리고 16일날부터 나갈 수 있어요. 네. 15일 24시까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6일 0시죠? 네. 15일 4월 15일 24시까지라고 오늘만 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줘도 이 주에 그 주인은 양심에 찔려서 못 쓰겠어. 그 대신 보지 터블랙은 대놓고 써야지. 네, 회원님 감사합니다. 빨리 챙겨야 된다고요? 아 신청서 작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 작성은 그냥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다고요? 롱맨 언리미티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말았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하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하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롱맨 하면은 역시 이거지. 저하고 부딪히면 저기 사라져요. 아! 저렇게 아프죠? 아 죽었다 씨. 아 세배 죽었다. 오케이 이렇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윙크.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네.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애들링에서 이미 와지커 증명했는데 안 그래요? 지나간 와지커를 네. 찾습니다. 애들링에서 이미 와지커 증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심이었으면은
금방 깼어요. 오늘 샤워했어요. 네. 오늘 샤워했는데 갑자기 등이 네 간질간질하네요. 보는 놈들이 진짜 악질이다. 어떻게 없는 걸 보여주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실천하지도 않았던 건데 안 그러냐. 없다니요. 마지컬은 실존합니다. 그 주인은 자체적으로 귀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말씀은 겜방된 놓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야방된 서로 민망하니 알아서 안 쓸 거임. 아 어이없네. 이렇게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잡은 줄 알았는데 피해 일남고 그거네. 살아가네 저기. 이런 상황 롤하면서 많이 겪어보는데 거기 살아? 왕님 비하인 레더 열린다고 하던데 왕님도 달리시나요? 아 잠깐만 물 마시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잠깐만요. 비하 레더 열린다고요? 비하 레더 열리면 달려야죠. 네.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달려볼까요 같이? 무슨 며칠 쉬었다고 야스를 이렇게 못하나요? 롤핸더씨 나도 NVIDIA 감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저도 살아있어요 감.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방금 전에 액시던트. 방금 전에 살짝 네 사고나서 그래 사고나서 사고나서 그렇습니다. 어 이건 아닌데 망했는데 이거. 이거 역전 갑니다. 시작과 함께 간 피시오라. 아 이거 일부러 맞은 거예요 일부러. 네. 역전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어우 저거 안 그래도 징그럽게 생겼는데 머리만 둥둥 떠다니니까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자본주의 보스주의. 이거는 너무 들교환이 안 되는데? 들교환 성립이 안 되네. 확실히 남해에서 해서 그런가? 남해로 해서 그런가? 이거 들교가 아예 성립이 안 되네요. 네. 저렇게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발라버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로나 정리 프리면 홍어 먹방보다 일단 공동료 찍어서 위치콜료부터 만들어 가리에비 진짜 파리에 가져버렸니? 외모야 안 그래도 오늘 치기랑 연사 기능 안 쓰면 고정게 못 깨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오케이. 네 이것이 분명히 와무식 특유. 네, 지금까지 대충 한 거예요. 네. 제가 진심을 발휘하면은 네, 금방 깹니다. 1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생존 신고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목종 괜찮아지면은 바로 대항시대 4 네,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띤편 마무리를 하고 그런 다음 시간이 남으면은 딜도 망가 모두 망가. 네, 백원하고 감사합니다. 대항시대 4 다 끼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크사이드 스토리 네 다크사이드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켜낭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더 즐겁게 해달라고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조금, 목 관리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일 돌아와가지고 그거 하고, 그런 다음 게임으로 디아블로 한번 하고, 네,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되면은, 야방 이제 나가실 수 있으니까 야방 나가서 벚꽃도 구경하고, 네, 와퍼도 먹고, 네, 이것저것 좀 합시다. 네 오늘까지는 네, 쉬고 내일부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은 레지컬 보고 도망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네, 몸조리 잘하라고요. JYP님 100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생존 신고 하려고. 네. 시끄럽고 다음 주 홍어 나드쇼. 오케이 알겠습니다. 홍어 먹겠습니다. 홍어 먹방도 가도록 할게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저 물 잔뜩 마시라고 주지 않았었나? 잠깐 물 마시는 것까지 하고 갑시다. 잠깐 기다려봐. 그래 물 마시기 잔뜩 했었지. 자 몇 번이야 이거 잠깐만.
물 마시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두 번? 자, 열두 번 마시겠습니다. 자, 기다려봐. 지금 이 텐스다. 포지 더블렉이냐 아니면 더블렉 포지냐, 포지 더블렉이냐 아니면 더블렉 포지냐, 포지 더블렉이냐 아니면 더블렉 포지냐. 물 마시기 12번에서 물 얼마나 처 마시는지. 이거 와봐요. 오늘 이 정도,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줄은 거예요. 내놔버리는 거다. 예? 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줄은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죠. 많이 마셨죠. 예. 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주는 겁니다. 지금 방송하면서 마신 물만 지금 이 정도 돼요. 엄청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 중독 걸리면 죽는다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씩 마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몸 좀 더 회복을 하고 내일 돌아와가지고 대항시대 4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트바.